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윈도우에서 다른 언어를 입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언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언어만 추가해도 해당 언어로 된 문서를 편집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먼저 추가해 보세요. 윈도우 검색에 언어 추가를 입력하여 이 장치에 언어 추가를 엽니다. 언어 추가를 눌러보세요. 입력하고 싶은 언어를 누릅니다. 저는 일본어를 골라봤습니다. 윈도우에 기능이 추가된다고 알려줍니다. 언어를 추가하자마자 입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해당 언어에 대한 옵션을 눌러봅니다. 언어별로 키보드 입력 옵션이 상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의 옵션을 열어 원하는 대로 설정해 보세요. 언어를 추가한 후 옵션을 눌러 언어 팩 다운로드의 다운로드 단추를 누르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언어 팩 다운로드 및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및 음성도 필요하다면 내려받으세요. 완료되면 일본어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국가 또는 지역을 일본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윈도우를 변신시키기 위해 추가 날짜, 시간 및 지역 설정을 누릅니다. 국가 또는 지역을 눌러 걸리자 옵션 탭의 설정 복사 단추를 누릅니다. 현재 사용자의 국가 언어 설정을 전체 PC에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시작 화면 및 시스템 계정, 새 사용자 계정에 모두 체크하여 확인을 누르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방금 설정한 옵션을 통해 시작 화면에서 요코소라는 일본어로 표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를 열어보면 일부 앱은 일본어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기능이 언어팩에서 설치한 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어 입력도 자유롭습니다. 정말로 일본 윈도우로 탈바꿈했네요. 영어 언어팩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국어를 메인으로 하고 싶다면 언어에서 한국어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크문도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